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조의 봉봉 마른 나의 마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길로 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 살리는 온전한 믿음과 말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작하였지만 우리 예언교회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라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본당 한 당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4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언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만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한 당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훈당의 응답으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선교지에서 선교에 올인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코로나와 모든 질병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역할 현지인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목숨 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영권을 만변하도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쏟아부어 주셔서 맡으신 모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생업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당국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운영 중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본당헌당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 위원장단 원니스 워크샵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파주 원과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위원장단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각 위원회와 기관별 사역에 대해 소통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반전의 복음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선포되며 성탄 축하 공연과 전 성도가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드리는 성탄 합창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24일 금요기도회에서는 유아 세례식과 예원 성탄 축제가 열립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이번 성탄 축제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금요기도회는 평소보다 시간을 앞당겨 오후 8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유아 세례 대상 가정은 8시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 다 평화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사람이 그 사람에게만 평화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건 비정상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다 그것을 뛰어넘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이에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구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라. 기쁘게 맞이해라.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더욱 큰 은혜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세상 부신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입힐 수가 있을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크게 받으면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 실제로 실행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게 된다. 영향력을 삶 속에 입힐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의 중요성.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찰스 스폴츠 목사님은 스폴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도 여러분은 이 말 그대로 피부에 그 내용이 와 닿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뭐요? 재미있다. 신앙생활이 계속 재밌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피곤합니까? 지루합니까? 부담됩니까? 답답합니까?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가 이 가장 그 중요하고 궁금증을 그렇게 높일 그때에 딱 끝을 내버려요. 왜 그때 끝을 냅니까? 다음에도 보라 이거지. 다음 회도 또 꼭 그렇게 봐라. 라고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 장면에서 딱 끝을 내버려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 신앙생활이 마치 인기 있는 드라마, 이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더욱 큰 은혜가 임하기를 매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특징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날마다 뭐가 돼요? 흥분이 돼요. 자,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했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막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정상 상태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얼마나 이 멋지고 흥분됩니까?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년마다 새로운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난주일 주일 저녁에 2022년 위원장단 또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당의 서기 장로님 중심으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뒤에 영상을 보니까 무릎 꿇고 막 큰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야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어떤 장로님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고 처음으로 기도 운동에 처음 느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재미없으면 그런 거 안 하지요. 그런데 가지도 않지요. 뭐. 재미없는데 뭐 가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없는 거.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요. 재미있는 사람은요 모이라면 확 모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아멘.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큰 은혜, 더욱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 주시길. 그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37 지역 서밋으로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귀를 대적하기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 내용을 보면 당시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교회들의 그 안에 파벌 싸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싸움과 다툼, 이거는 원어대로 보면 전쟁용어예요. 전쟁용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얼마나 심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원리수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나, 내 자리, 내 이름, 자기중심적, 이게 원리스 공동체를 완전히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 기도 아니지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강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자, 2절 3절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소용없더라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할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종교. 뭐 종교는 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무슬림 무슨 관계 있어요? 다 똑같이 종교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아니고 종교는 뭐예요? 자기중심.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아, 내 거 돈 사업 직장 내 거 돈 물질중심. 그리고 11장이 뭔가 성공. 이 땅에 사는 내가 성공해야지, 내 이름을 날려야지. 그런데 이런 안타깝게도 자, 이런 삶을 살도록 원인 제공하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이 본질,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성을 하면서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뭐 매주 안 빠지지, 뭐 교회 나오지,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딱 10분만 들으면 그 사람 영적 상태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완전히 창세기 3장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눈만 뜨면 돈돈. 완전히 육장이 잡혔구나. 그 진단이 빨리 나와야 돼요. 어디 가도 날 알아주길,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아, 11장이 잡힌 사람이구나. 야고보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밝히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종교생활 상태에 머물도록. 종교생활 그냥 계속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전혀 변화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속이는 원인 제공자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어. 이 가정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어. 사람이 막 생기기를 막 악하게 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기면 누가 접근합니까? 말 안 들었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인상도 좋고 굉장히 부모도 있고 그렇게 광명한 천사예요. 이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참 신앙도 좋아 보이고 정말로 참 존경스럽네. 요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영향력 있게 속인다고요. 영향력 있게 속. 뭐 전혀 교회 힘쓸 거 없는 사람은 누가 영향 받습니까? 안 받죠. 주로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천사 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요. 아셔야 돼요. 장이요, 장.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을수록 영향이 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 주 공격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뭐요?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요. 대적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부자 간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형님도 못 받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단 신분을 막 있는데 인본주의 쓰고 있는데 말씀과 다른 짓 하고 있는데 부부라고 가족이라고 친한 친구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라도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복음에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속일 때 사단이 속이잖아요. 아담이 속았습니까? 먼저 속은 게 하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속여. 거의 다 그래요. 그 방법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사단 인도받는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자들이 여자. 다는 안 그렇지만 여자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남자도 어디서가 먹으라 먹는 거예요. 그냥. 내 먹어서 너도 먹으라 주워 먹는 거예요. 등신들이. 많아요, 당신들. 그냥 마누라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지는 뭐 분별력도 없어. 판단, 기도를 하나, 말씀을 하나 모르니까 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사단이 이 여자들은요, 막 시기 질투 전문이야. 체질 자체가 막. 여러분 말고 다른 동네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강조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야고보 뭐라 했어요?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면 돌파입니다. 마귀 대처법입니다. 그게.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확신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전쟁 용어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라니까. 영적 싸움 못 하는 것들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전부 다른 신분을 막 있으면서 몰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등 돌리면 안 돼요. 등이 보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후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등은 없어요.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완전히 무장하는데 등은 비어 등 아무것도 보호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서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싸움에서 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마귀의 핵심 공격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 통해서 마귀의 핵심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게. 참 사단 공격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지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는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박혀있지 않아요.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찬송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듣다 보면 많이 이렇게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그냥 찬송 불러집니다. 그냥 쭉 불러지는데 찬송 모르면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뭐 가사를 알아야지. 기억이 안 나는 찬송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요즘은 좋지.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때리면 나와. 때리면. 저는 안 그래서 뭐 찬송을 다 외웠다니까. 찬송 성경도 그렇게 지금 성경도 때리면 나오지 찬송도 때리면 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요. 이 찬송이나 성경을요 내가 필요할 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필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올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은행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없으면 나와요? 안 나오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도록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밭이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부러졌는데 은혜 받았다. 하루 지나고 나고 싹 시들어져 없어요. 일주일 지났더니 싹 없어져 버려. 길가밭 적시로 없어져. 적시로 주차장 나가 주차 차 빼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사단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은혜 받아서 좋아. 두고 봐. 너 한 시간 내에 싹 다 잊어버려 만들어줄게. 부부싸움 팍. 문제 팍 이렇게 싹 달려버리면 안 사단 주특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영적으로 올바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 예배드리는데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잡생각하게 만들어. 이 본문 사제를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 가르쳐서 영적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영적 가늠한 자. 세상과 벗이 된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벗이 돼야 되는데 교회와 벗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돼.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언약 관계 결혼으로 상징화해서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부부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아멘? 신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영적 가늠한 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다르지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세상과 벗이 돼요. 그 하나님은 영적 가늠자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세상에서. 불신, 요즘 기독신자들 그래. 왜 힘이 없어요? 왜 영향력을 못 미칩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나가면 이건 막 불신자가 똑같아. 직장 동료들이 볼 때도, 저 뭐 교회 다닌다며? 그 뭐 장로라며? 뭐 집사라며? 지금 뭐 우리하고 뭔 차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차별을 못 느끼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달라. 친한 친구들도 그래. 달라. 저 친구들도 달라, 우리하고. 그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봐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우리하고 달라. 인생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 저 친구는. 전화 없어도 예배 시간 교회 가 저 친구죠. 그렇게 너를 아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헌금 팍팍해야죠. 미친놈이야 저거. 아깝지도 않은가 봐. 이 좋은 날씨에 놀러 안 가고 맨날 교회 처박혀 가 교회 가 저 덩신이.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친척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이 영적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고보가 보았을 때 너희들은 불신자와 똑같아. 거의 같다. 탐박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고, 원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쪽 다 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별로 능력이 없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혜를 더 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것은 세상 지혜는 다 틀린 거죠. 세상 것은 다 망하죠. 결국은 다 망하는 것으로 가득 찬 게 있대,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망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요? 다 바벨탑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된 삶의 특징이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컷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얻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가졌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정도를 그리시 바랍니다. 영적 정도를 그려야 돼요.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 뭐가 교만입니까? 무엇을 교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벗대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대는 삶을 사는 사람. 교회보다 나는 세상이 더 좋아. 교회 친구들보다 세상 친구가 더 좋아. 세상과 벗대어 사는 사람. 이 교회 몸이 좀 어색해. 세상과 벗대어 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무슨 여러분이 뭐 판단하는 뭐 목에 힘을 줘가지고 금방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미쳤어. 우리는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자. 못 누리면 여러분 손해요. 속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게 이 구원받은 인간의 목적이. 그리고 제2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요, 목사로서 이렇게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그 무슨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맨 마치고 요즘 내가 인사를 안 하지만 인사할 때 와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 나 수고 안 했어.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듣기 좋아. 자,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 참 장로님 진짜 감동되네요, 은혜 되네요, 아유 권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이 살맛 나지 그냥. 이야,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당신이 한 말을 반복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정인될 때, 그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 최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아예 없어질 만큼,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가 없어질 만큼 이 복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너무 좋아.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뭐 누구 안 믿고 싫고, 아 그런 거 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만큼 복음 누려라. 누굴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사니까 이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뭐 더 바랄 게 없어. 더 달랄 게 없다니까. 이런 삶 속에 뭐가 있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감사.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 예원교회 성도들 참 밝다. 표정이 참 밝아서 좋습니다. 너무 친절합니다. 그 소리 딱 두 개 들리지. 아, 복음 공동체가 맡기는 바꾸면 요즘 마스크를 써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는 척은 해도 실제 잘 모르겠어요. 빨리 벗어야 이거 표정이 나올 텐데. 시편 16편 11절에 오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제발 한눈 팔지 마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한눈 팔도록 유혹해요. 한눈 팔도록, 자꾸 한눈 팔도록. 영계 모든 성도를 강단을 통해서 주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마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잘 여러분 이 속는단 말이에요. 속여 강력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체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오직이 될 때, 오직. 뭐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 되면요 세상을 변화시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기관을, 부서를, 자기에 맡은 부서를 변화시켜요. 부흥으로 새롭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해봤기 때문에, 오직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 미쳤다. 부르신 친구자들이, 친구들이 완전히 지금 예수 미쳤다. 많은 같은 동업종교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많은 내가 이 여러분처럼 세상 살면서 체험을 했어요. 실제로 오직 되니까 되더라니까요. 오직 하니까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운동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쏟아.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 계산이. 그렇게 할 때 그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평생 고생해.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왜? 선택된 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이자 이 신부잖아요. 그런데 자꾸 따지다니까 계속 포로, 노예, 속국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건 17살 된 군대 가야 돼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제가 가봤어요. 젊은 애들 17살짜리 이 소녀가 말이야 군복 입고 있어요. 무조건 다 가야 돼. 팔레스타인의 미운 오리 새끼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모든 중동이 다 이스라엘 죽이려 하니까. 그 저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밥을 먹으러 가든 어디가 총 들고 다녀야 돼요. 늘 식당 어디 가도 불안하게 거지 없는 데입니다. 그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팔레스타인 같이 사니까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이 장하고 있어요. 심볼 그 팔레스타인이 무슨 이 뭡니까? 무슬림이 딱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같이 옆에 같이 살아요. 그럼 언제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그 자체.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선택 받아놓고 하나님 예언 말씀 안 믿어.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만든 거고 우리를 만들었어. 신약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지금 오셨어. 이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사랑이에요.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보면 5절에 나와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만 나 위에 부모도 형제도 나 위에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정해놓고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너 합격. 속으로 다 우리 마누라 최고, 우리 자식을 최고. 죽어도 나는 내 자식. 그렇습니까? 그건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도 마누라도 자식도 나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아멘 못하잖아 거의 다. 무슨 말이죠? 죽이란 얘기입니까? 포기하라 버리란 얘기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전도하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마라.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 24, 25 영원 우리에게 주신 주 이 축복을 기대하며 더 가까이 계속 주세요. 주세요.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쏟아부어 주신다. 더 달랄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옆에서 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 너무 감사해서 편안합니다. 내 영혼 편안해요. 막 구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굴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나와 대화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뭐가 부족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천대까지 이 말이면 우리 내 삶을 포함한 내 후손들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셨던 은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는데 크게 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멘.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뭐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교회적으로요, 2021년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시대적 역경 속에서 지난주까지 968명이 새가족이 현장 등록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현장 방문과 또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5,204명이 새가족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정도 그렇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130% 지난주까지입니다. 130% 증가했습니다. 자, 세상은 불가능을 말하지만 우리 예원교 복음관이 예원교 절대 가능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전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더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더 하나님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 교회 예원교회는 130% 재정의 축복을 받았고 교회 새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더 증가됐다. 나는 뭐냐?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드세요. 여러분이 예원교회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체험을 해 응답받아야 증인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절대 불신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종교인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나눠버립니다.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을 하고 쫓아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것을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겸손한 삶이다 그랬어요.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게 겸손한 삶이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래서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꾸 숨고 자꾸 낮추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 않으면 하나님 빼앗아 낮춰버려. 낮추지려 하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또 올려줘.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게 뭐예요? 바로 with 이마누엘 원니스를 누린 것입니다. with 이마누엘 원니스. 이걸 24시 해야 돼. 이런 24시가 최고의 영적 전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그만큼 가장 강한 전력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진표를 받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뭐 결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다윗이 한 게 딱 이겁니다. With Emmanuel oneness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니까 뭐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25 영원 초월적 응답을 체험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24 With Emmanuel oneness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둘째,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신다. 두 개. 외교관들 가끔씩 뉴스에 보잖아요.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못된 짓을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를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은행 심사 이런 걸 우리 가끔 보잖아요. 나라를 먹칠하게 만드는 이 외교관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국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되겠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야 대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하나님 대표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외국인 같이 외국인이 우리는 살다 사는데 이 땅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확장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영적 대표주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나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혼 살리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받은 은혜 중에서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상관없이 빛을 바르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명.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력 헌금, 본당 헌당의 약수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결하게 헌명하시기 땅에 살면서 이 온 가족들이, 이 손길들이 237 5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치유하셔서 인생 작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충성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 예영 성도님, 우선우 렘넌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움직일 자, 인생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하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다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정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송해하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